자, 그다음에 이제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벌칙 문제죠. 소방 기본법 벌칙 중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에 해당하는 게 뭐냐라고 했는데, 자, 요거 뭐 제가 간단하게 뭐 외우는 방법을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보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간단하게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우리가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란 말이에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 벌칙 같은 거 외우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년 5천만큼을 확실하게 외우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뭐가 나오느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는 건 소방기본법상에서는 가장 중한 처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뭘 그럼 제일 싫어하느냐, 첫 번째 일단은 이제 소화활동, 소위 말해가지고 소화활동이라고 하는 거를 방해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 소화활동이라는 건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화재진압이라든지 아니면은 구조 구급 활동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에 일단 플러스 방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주어적인 측면으로서는 소방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력에 관한 어떤 방해가 나오는데, 자, 소방력 중에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소방대입니다. 소방대, 사람에 관한 거죠. 소방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소방 장비가 나올 겁니다. 이 소방 장비는, 그런데 장비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뭐 소방자동차라는 말이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소방자동차라는 말이 나오고요. 아니면은 이제 소방용수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묶어서 소방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 단어 뒤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방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거죠. 소화활동입니다. 소화활동을 방해하는 거, 이거를 굉장히 싫어하는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는 부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자, 문제는 이렇게만 외우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요. 자, 보시면,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습니다. 일단 여기에 보니까 뭐 소화활동 또는 소방활동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방활동에 그냥 바로 방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소방활동 종사명령 자체가 소방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5년 5천 맞고요. 자, 소방자동차 나왔죠? 소방자동차에 방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5년 5천 맞습니다. 자, 그리고 소방대가 있네요. 방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소방활동이 아니죠. 그 여러분들 이제 생활안전활동 같은 경우에는 소방활동을 제외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소방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생활안전활동이라는 말 조심하셔야 되겠고, 제가 이거 외우는 방법 알려드렸죠?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습니까? 멧돼지, 그렇죠. 멧돼지 백벌금이다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었는데, 이게 멧돼지 백벌금에 해당되는 게 바로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네요. 소방활동 종사명령, 즉 좀 내용이 겹치네요. 그렇죠. 이거는 구하는 일이 됐건 불 끄는 일이 됐건 간에 소방활동 종사명령 자체를 우리가 방해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5년 5천이다. 그 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자면, 자, 보세요. 뭐 위력을 사용했건 안 했건 상관없습니다. 소방대라는 말이 나오고 화재진압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했다는 말 나오고요. 소방대라는 말이 나오고 화재진압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했다는 말이 나오고요. 소방대원인데 뭐 마찬가지 화재진압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했다는 말이 나오죠. 소방장비라는 말이 나오고 어떻습니까? 그렇죠. 화재진압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소방활동을 방해한 어떤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소방자동차 방해라는 말 나오죠. 요게 바로 뭡니까? 요 3번에 해당되는 게 소방활동 종사명령. 이 24조 1항이라고 하는 게 소방활동 종사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숨겨져 있지만 사실은 소방활동 종사명령에 관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방용수시설이나 또 비상소화장치 뭐 같은 겁니다. 소방용수 시설하고 똑같이 보시면 되는데, 소방용수시설이란 말 나오고 방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전체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구나.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찾는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우리가 6쪽에 9번 문제를 보시는데, 자, 소방기본법상 벌칙이 가장 무거운 게 뭐냐 그러면 우리 소방기본법에서는 5년 5천이에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장 무거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8번 문제랑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죠? 생활안전활동 방해, 이거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 것이었고요. 피난명령 위반, 이거 기억나시죠? 이것도 피백입니다. 피백. 우리 아실 거예요 아마. 멧돼지 백벌금, 그 다음에 뭐였죠? 예, 그 피백, 관백, 개백, 개백 뭐 이게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 다 기억하실 건데, 어쨌든 요것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그렇죠, 요거는 관계인인데 조치를 하지 아니한 관계인, 요게 관백이에요. 소위 말해서 요게 관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멧돼지 백벌금, 그 다음에 피백, 관백, 뭐 개백은 없어요. 개폐장치라는 말이 나오진 않네요. 자, 그럼 나오죠? 소방활동 종사명령인데 방해란 말 나오면 이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잖아요. 네, 그래서 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번 문제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뭡니까? 자, 아, 그리고 이거네요. 자,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밀도는 토지의 강제처분. 강제처분 나오면 무조건 33이에요. 33. 강제처분은 무조건 33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인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의 토지는 소방관들이 와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을 하든지 사용을 못하게 하든지 하여튼 왕이다. 소방관들이 왕이다. 그래야만 소방활동을 할 수 있죠. 뭐 누구 마음대로? 소방관 마음대로. 강제로 해서 강제처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만약에 방해를 했다, 이 강제처분을 방해하면 키워드가 강제처분이에요.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